프로젝트 진행 상황 비슷하게 뭐 좀 정리를 좀 해서 한 3-4부분 얘기를 할게요. 체제 코딩인데 체제 코딩.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것, 특히 제가 하고 있는 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전 에피소드에서만 얘기했던 이른바 체제가 뭐냐라고 하는 체제란 무엇인가 하고, 요걸 이제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왜 코딩할 것인가, 왜 어떻게 및 왜 코딩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체제는 간단하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 엑스맨 요겁니다. 엑스맨을 코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원과 노동력, 이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요건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 어쩌면 이윤 부분까지도 같이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원과 노동력은 그대로 두고 엑스맨과 이윤만 이제 코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식 모델은 이 이윤을 누가 가져가느냐니까 되게 이제 개인 사기업, 사기업이라 그러나요? 사기업. 미국 기업이 대부분 다 사기업이잖아요. 프라이빗 컴퍼니. 프라이빗 컴퍼니 가져가고, 중국은 기업들의 70%가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퍼블릭 컴퍼니 가져가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이윤을 가져가게 되고, 요 이윤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니까 다시 인프라, 사회 인프라에 재투자 되는 거고, 사회 인프라에 재투자 되는 방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걸로 초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기업에서 이윤을 가져가는 거는 미국은 그 대부분이 초호화 요트나 뭐 자가용 비행기 뭐 이런 걸 구매하거나 뭐 다른 나라의 섬을 사거나 뭐 이런 걸 쓰는 것이고, 중국도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사회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초고속 열차 하이스피드 레일 HSR 있잖아요. 지금 거의 33,000km 총 연장 33,000km를 깔았죠. 그죠? 초고속 열차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의 발생하는 건 똑같아요.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나, 단지 이제 그걸 어디에 쓰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엑스맨이죠. 엑스맨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특히 금융과 부동산입니다. 특히 금융과 부동산인데, 금융과 이것도 마찬가지. 요 엑스맨도 프라이빗 으로 다 미국식 모델은 프라이빗이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엑스맨은 파블릭이 맞죠. 대부분 파블릭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30만큼 들어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중국은 그 10분의 1인 3만큼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은 이것도 뭐 프라이빗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PIL, KR, 우리가 사이트 만들어 둔 게 FIIL 널찍한 코딩 놀이터에서 PIL, KR 가운데 I가 두 개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 요거는 뭐냐니까 뭔가 코딩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뭘 하느냐니까 바로 이 엑스맨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그리고 여기 이 부분까지 프라이빗 파블릭 있는 이윤 부분이죠. 엑스맨과 이윤을 다 자동화하는 미국식 모델, 굳이 미국식 모델, 중국식 모델,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의 모델, 팀 주피터의 모델은 똑같아요. 모델 X를 생성, 똑같이 모델 X를 생성하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요만큼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만들고 다 제로. 어떻게 제로를 만드느냐 하니까 자동화하는 거예요. 자동화하고 무인화 해보자는 거예요. 자동화 and 무인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만든 모델 X는 100원, 중국은 74만, 그리고 팀 주피터가 만드는 것은 60원이 되겠죠. 60원에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공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죠. 뭐 중국 14억 인구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팀 주피터 멤버들 몇 명이 이걸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성공할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어디까지 한번 코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 PIL이라고 하는 FIIL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코딩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먹고 산이점에 관련돼 있는 저도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원래 2월 달에 하려고 했던 것을 3월부터 다음 달이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딩 정리한. 작년도 3월부터 코딩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서 목표하는 거는 올해 12월까지 필KR에 있는 여기 있는 과제들 챌린지 돼 있잖아요. 이 챌린지 파트들 몽땅 다 완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가능한지를 보자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이게 미국이고 요건 중국이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팀 주피터가 이번에 시도하는 거 팀 주피터의 방식 뭐 필KR 여기 뭘 하는 건지 좀 그 취지나 요런 것들 여러분 이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이전에 제가 지난 한 달간 한 10개 정도 영상을 올렸죠. 그 영상들을 쭉 보셨으면 뭘 제 양반들 뭘 하려고 하는지 왜 저런 걸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3월달 다음 달 초에 코딩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체제 코딩. 체제 코딩이란 체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엑스맨을 코딩하는 것. 비트에서 엑스맨의 자동화.